학교 시설과 수업, 인적 자원을 활용해 사회적 경제에 참가하는 협동조합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9개 학교가 학교 협동조합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학교 매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정 수수료를 내고 위탁 판매하는 외부인 대신 선생님이나 졸업생, 학부모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아이스 두 잔? 운영 방식이 협동조합이라 물건 가격도 싸고 생활 교육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개점을 하고 운영함으로써 이 친구들이 그런 협동조합이 어떤 장점이 있고 본인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5월 춘천 금병초등학교 꿈먹이 학교 매점이 문을 연 뒤 교육부 인가를 받은 학교 협동조합은 3곳. 올해 조합 설립을 위해 행정 절차를 받고 있는 학교를 포함하면 9곳에서 협동조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매점에서 벗어나 학교 특성에 따라 수업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회적 기업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춘천 소양구와 홍천 팔열구는 농업계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사회적 경제 활동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서 창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조직에 적합한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꾸려서 협동조합을 해보고자. 판매 품목도 농산물에 이어 나무 공예품이나 전통식품 등 특성화 고등학교 수업과 실습 산출물을 유통 판매하는 등 경제 활동과 연계하는 추세입니다. 발기인 모집에서 정관 작성, 창립총회 등 협동조합 설립 절차를 통해 기업을 배우고 학교 수업을 경제활동으로 연결하는 학교 협동조합이 마을교육 공동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